영상이 무진장 흐려요. 잘 안 보여요. 이곳에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저 차 오죠? 좁은 길이죠? 오, 쿵. 다시 한번. 자, 저 차가 처음에는요. 저 차도 중앙선을 물고 와요. 중앙선 물다가 돌아가요. 돌아가는 삼각지. 예, 돌아갔어요. 근데 나는 그 다음에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여기요. 여기가 차 한 대가 여기 좀 돌출돼 있습니다. 다른 차들이 저기 양쪽에 주차 이렇게 노란 선이 있고요. 공간이 좀 있어요. 근데 어떤 차는 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차는 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요 차가 좀 이렇게 돼 있어 갖고 내가 요 다음에 공간이 있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 차가 좀 조금만 속도 좀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천천히 요쪽으로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요. 지금 난 중앙선 물 수밖에 없어 요 차 때문에. 그런데 저 차가 그냥 오네요. 자, 나 속도 지난, 네, 나 거의 멈추는데 그냥 치고 나갔어요. 나 멈추는데 긁고 나갔습니다. 여기는 길이 좁아서요. 요 뒤에 오는 차도 중앙선 물고 오다 이제 또 공간이 있으면 들어가고 없으면 물고 오고 그래서 서로 비켜줘야 되는 곳이에요. 아, 이런 곳에서 저는 차만 망가졌는데요. 상대 차는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2주 진단 받았대요. 우리 보험사에서 이야기하기를 1인당 5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상대 측에서 두 명 타고 있었는데. 어디 다쳤을까요? 정면 충돌당 옆으로 치고 나갔는데 나는 다치지 않고 내 차만 망가졌는데 근데 500만 원 달라는 거 안 주니까 그냥 두 명 합쳐서 250만 원에 합의하고 퇴원했대요. 경찰에 접수됐나요? 네, 상대 운전자가 블박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야. 나는 되돌아갔잖아. 근데 당신은 왜 중앙선 물고 왔어? 그래서 중앙선 침범 사고이기 때문에 백대빵 인정해. 인정 안 해? 경찰에 가서 신고했어요. 그래갖고 중앙선 침범 30점, 상대방이 2주면 5점이죠? 2명이니까 10점에서 40점. 면허정지 40일 받았대요. 상대 측은, 네, 불박차 100% 주장해요. 나는 중앙선 돌아갔고, 당신 중앙선 물었잖아. 중앙선 물은 쪽이 100% 잘못이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100m 정도 쭉 직진하고 있었대요. 거긴 250m 정도가 양쪽에 불법 주행 차량이 쭉 있어서 중앙선을 물고 갔다 들어왔다 그렇게 해야 된대요. 경찰은 불박차를 중앙선 침범 사고로 당신 처벌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거래요. 아, 이의 신청하겠다 그랬더니 에헤 이거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이런 게. 아유,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영상도 좀 보고 싶습니다. 한 10초 전 영상을 보고 싶어요 했더니 네, 영상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분이 올려주시는데 왜 그런지 이분도 모르시는데 7배 빠르게 돼 있어요. 띠디디디디 막 그래요. 아, 그래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은요, 이분도 왜 그런지 모르시겠대요. 영상이요, 재밌어요. 띠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 시간 흘러가나 보니까 7배속. 아, 이거 아무것도 모르죠. 이래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모자이크 담당 감독한테 요거를 정상속도로 좀 바꿔주라. 그랬더니 정상속도로 바꿨더니 막 끊김 현상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저기 차가 오죠. 차 오고. 차가 이제 서로 비켜가야 돼요. 네, 불박차 출발한 거네요. 예. 저 차 갈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옳지 중앙선 물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출발해요. 내가 가서 쭉 갑니다. 가다가 옆에 빈 공간도 있고요. 어떤 차는 이렇게 노란선 안에도 있고요. 근데 어떤 차는 좀 나와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저 차 오면 내가 좀 옆으로 비켜주는 거예요. 옳지 저 차 지나가면 내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저렇게 좀 가잖아요. 원래 다 저런 데서 좁은 데서요. 자, 쭉 가고 있는데 상대 차가 저기서 우회전에 들어오더니 와서 날 들이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 말씀이, 아니 저기는요, 아니 차들이 거기에 주차가 쪼르륵 돼 있고 거기 노란선이 있는데요. 주차돼 있는 차들 어떤 차는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고 차가 조금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차는 조금 나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양보해 주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곳은요, 불법 주정 차량이 많아요. 항상요. 상가 주위에 차량이 매일 있어요. 상가 앞에는 차량이 없으면 라바콘, 의자 이런 거 해놨다가 손님 오면 또 이렇게 치워주고요. 그래서 제가 양쪽 불법 주정 차량이 있어서 중앙선으로 진입하다가 또 상대 차는 금방 우회전에 들어온 거예요. 우회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반대 차량이 차선을 살짝 비켜주는 듯 해요.
다시 중화선 넘어가잖아요, 아까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비어있는 공간 들어가려고 꺾는 순간에 상대차가 슈르 비켜주는 줄 알고, 아, 내가 옆으로 나도 얼른 들어갈게. 근데 슥 상대 차량이 본인 차량 왼쪽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뒤쪽 문을 충돌하고 펜더까지 파손하고 나서야 정차했습니다. 아, 그래도 이분은 점잖으세요. 어떤 분들은 저 차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내가 피하는데 옳지, 너 중화선 넘지. 아, 그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 여기서. 그럼 이분의 말씀을 보고 다시 1번 영상을 보시자고요. 이분이 이렇게 피해주고 가다가 지금 사고 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피해주고 다시 상대가 차 오면 양보해주다가 또 다른 차가 서로 양보하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상대 차는요, 안 보이다가 저기, 우회전이 들어오는 겁니다. 상대 차 우회전이 어디서 들어오냐면은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금방 우회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회전에 들어오면서, 아이고, 왜 안 움직여? 여기서 오다가 비켜준 줄 알고, 여기 공간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때 여기 공간 있잖아요. 저 공간을 내가 들어가면 되는데, 아 참, 그 차가 옆으로 비켜줘서 내가 공간 들어가려는데, 그냥 쓱 긁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뭘 봐야 될까요? 로드뷰를 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양쪽에 상가들이 쭉 있습니다. 상가들이 쭉 있으니까, 이렇게요. 어떤 차는 이렇게 물고 있고, 어떤 차는 쏙 들어가 있고, 꽤 차들이, 아, 그리고 이분께서 이쪽이 좀 더 넓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 그렇네요. 이쪽엔 보도가 없네요. 이쪽 보도가 있고, 그러니까 이쪽은 좀 여유가 있네요. 조금 더. 그런 것 같네요. 이분께서, 제가 한 길은 이쪽인데요. 이쪽이 더 넓어요. 라고 하셨는데, 아, 여기 인도가 있고, 여기 인도가 없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뒤쪽으로 좀 가볼까요? 여기도 인도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네. 자, 보세요. 이렇게 작은 차는 이렇게 쏙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차는 요 차처럼도 좀 나와 있기도 하고 또 뒤로 좀 더 가볼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쭉. 아, 이럴 때는 진짜 이거 방법이 없죠. 이럴 때는 여기 물고 갈 수밖에 없죠. 저 앞으로 쭉 가봅시다. 이렇게 계속 되는 거래요. 아,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방법이 없죠. 그럼 물고 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얌전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약간 삐딱한 데도 있고. 좀 더 가볼까요? 네. 이렇게 얌전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얌전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 블박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다.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고, 저거는, 아니, 이거 자꾸 물고 갈고 그럴 수도 있지. 저건 공소권 없다.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고 그냥 종합보험 가입으로 끝나는 건데, 근데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관은 상대는 중앙선 물고 오다가 얼른 넘어갔고 나는 사고 난 순간에 중앙선 물고 있었다. 그게 당신이 중앙선 침범 사고다. 억울하다. 어쩔 수 없다. 이게 경찰관의 입장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이신가요? 중앙선 넘었으면 중앙선 침범 사고야 라는 분이 2% 있습니다. 아니지, 저건 저런 거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지. 아, 지도 좀 아까 물고 왔잖아. 아니, 난 물고 갔다가 들어가려고 그걸 그때, 아니지. 그런 의견이 98%입니다. 다만, 블박차에게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쉬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걸까요? 그 아쉬움은, 아, 블박차가 저 차 좀 기다려줄 수는 없었나?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서? 쭉 가다가, 여기 요 차가 좀 돌출돼 있어요. 여기 말고 조금 전에 어디쯤? 아, 여기는 돌출돼 있으니까 여기? 요 전에, 그 전에. 여기. 여기는 좀 공간이 있네, 여기요. 여기 좀 기다리지 그랬어. 저 차 지나가게. 그거 안 기다린 거. 그거 중앙선 침범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불발차는 아까 이렇게 계속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또 상대차가 중앙선 침범차 지나가게 하고 서로 그렇게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 상대도 쇽 들어가고 나는 천천히 들어가려는데 그걸 들이받았다고 중앙선 침범이다? 아, 이런 걸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면은 이건 아니라고 봐. 예. 네. 저는 여러분들의 98%와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 경찰관은 어차피 중앙선 넘었잖아. 중앙선 침범 사고는 왜 처벌하는 걸까요? 내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펑 넘으면 신뢰 원칙을 깨뜨리는 겁니다. 중앙선 기준에서 정상적으로 잘 이렇게 갈 거라는데 갑자기 펑 넘으면 으악!
그걸 처벌하기 위한 게 중앙선 침범이에요. 근데 지금은 중앙선 서로 물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하는 게 옳겠느냐? 저는 이건 아니라고, 예, 이건 아니라고 봐. 예. 주말 드라마 대사처럼요. 어떻게 될까요? 검찰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닌 것을 해서 공소권으로 처리하든지, 검사도 똑같은 생각이면은, 그러면 법원에 가서요, 반드시 정식 재판 청구하십시오. 이건 중요한 겁니다. 정식 재판 청구해서 공소기각 나오면 검사가 또 항소하겠죠. 만약에 판사가 유죄하면은 본인이 항소해야 될 거고요. 이거는 이런 곳이 우리나라에, 아이고, 옛날, 시골 가보세요. 읍내 가보세요.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요, 또 중앙선 있더라도 양쪽에 주차돼 있으면 먹자 골목 다 이렇게 생겼어요. 오면 저로 피켜는. 근데, 나는 피켰는데, 옳지. 저 차가 중앙선 물고 오네? 내가 얼른 가서 들어가서 샥! 아이고, 보험 사기 천국이 되겠어요. 물론 제가 정답이라고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니, 갑자기 넘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비켜가야 되잖아요. 뻔한데 거기서 그냥 들어온다고 쇼? 그렇다면 여러분들 투표해 보겠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는 블박차의 100% 잘못이라고 그런 겁니다. 중앙선 넘었다고. 반드시 정치재판 청구해서 나중에 꼭 결과 알려주세요. 투표 두 번째입니다. 중앙선 침범 불박차 100% 잘못이다. 중앙선 넘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50대 50이다. 오히려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다섯 번째 단어 더 집어넣자. 상대차 100%다. 상대차. 거기를 조금씩 양보했었는데 거기 팍! 자, 투표해 보겠습니다. 재밌는 투표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중앙선 넘은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아이고, 참. 옳지. 너 지금 못 들어가지. 왔다. 빵! 네가 더 잘못이야! 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이 4% 있습니다. 50대 50이라는 의견은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니, 아까 거기 공간 좀 있었잖아. 거기 좀 기다리지 그랬어. 에이, 그렇게 보면 50대 50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 44%. 상대차 100%라는 의견이 48%. 불박차 보험사가 상대편 두 명한테 25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예. 병원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입원했나? 퇴원했대. 입원. 와. 얼마 동안 입원했을까요?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다쳤을까요?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보험사에게 보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이렇습니다. 상대차 100% 가능성 48%. 오히려 상대가 더 잘못이다 44%. 합치면 92%입니다. 제대로 잘 싸워라 그러세요. 우리 보험사는 내 차 망가진 거 자차 보험 처리해서 제대로 과실비를 받아오고요. 본인은 과연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 아닌지 제대로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받으셔서 나중에 꼭 결과 올려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